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유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엊그저께 제가 저기 강원도 높은 산에 가고 간 김에 예, 서귀버섯을 좀 한 겨울에 또 맛보는 맛은 어떨까 하고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렇게 까맣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서귀과에 속하는, 이게 또 특히 저, 완전 저, 높은 고산, 완전 절벽, 그러니까 이, 누가 따갈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따가지 말라고. 이, 완전 절벽에만, 이게 붙어 사는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거의, 이끼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이제 지류죠, 지류. 땅지자에 오득자 해가지고, 그 지으류인데, 이제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송나, 소나무 겨우살이라는 게 있죠. 그 소나무 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송나, 이제 이거하고 이제 같은 종류가 있고, 이제 이 지으류들이 사실은 이 바위만 붙어 사는 게 아니고, 나무에도 붙어 살고 막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이끼는 선택식물이죠. 선택식물이. 온전한 그 독립식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는 이렇게 이제 광합성을 해갖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저 미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배꼽, 이제 배꼽이라고 하는데, 배꼽은 이제 가위로 다 청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이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 단장하는 게 사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단장을 다 했고요. 이제 단장 이후부터 이제 단장하기 전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와서 이 물에다가 이제 뿔렸죠. 이 물에다가 뿔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리고 안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산에 따갖고 내려올 때는 이거 따로가 전문적으로 갈 때는 통을 가지고 가갖고 통에다 따서 그 이제 중간에 내려오면서 계곡에서 물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집에 오면 이렇게 뿌려요.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씻는 과정을 제가 한번 계속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한 줌을 넣고, 이 가는 소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굵은 소금을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바다에서 미역을 이제 채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굵은 소금을 넣고 이제 빤다고 하는데, 이제 흔히 이제 치댄다고 그러죠. 이렇게 막 치대면은 저 소금 때문에도 이게 꾸정물이 잔뜩 나오잖아. 이게 지금 몇 번 씻었는데도 이렇게 꾸정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굵은 소금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잘 씻겨지죠. 또 잘 씻겨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이제 우리 미역도 저 굵은 소금으로 안 빨면은, 아니 왜 막 도망가요? 이렇게 그래서야 내가 여기 카메라하고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미역도 굵은 소금으로 이렇게 빨지 않으면은 뜰어요. 뜰어가지고 먹기가 힘든데, 자, 이렇게 굵은 소금 빠니까, 꾸정물이, 이거 봐, 내가 봐서는 자, 한참 버려야 돼. 꾸정물이 이렇게 나오는 걸 다 버리고, 이제, 또, 해야죠. 이 소금을 안 집어넣고 빨면은, 저렇게 잘 안 씻겨져요. 우리가 닭 내장이고, 돼지 내장이고, 사실 밀가루 넣고 소금 넣고는 이유가 다 있죠. 이렇게 돌가루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게 두세 차례 꾸정물이 안 나올 때까지 이게 뿔려, 이게 물에 뿔려 놓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막 치대도 깨지지 않으니까 그 겁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막 치대야 저 꾸정물이 다 빠집니다. 저게 사실은 1년에 뭐 1mm, 2mm 크고 큰다는데, 저 정도면 제가 봐서는 1년에 1mm 큰다는 거면은 제가 사실 뭐냐 키워보진 않아서, 제가 크는 거 모습을 보진 않아서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흔히들 1mm 큰다고 하죠, 1년에. 그러면 얘가 이 정도 컸으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몇십 년 컸다고 봐야죠? 몇십 년 컸던데, 몇십 년 동안 비에, 눈에, 뭐, 먼지에, 뭐, 어마어마한 때꾸정물이 이렇게 나오죠? 진짜로 제가 봐서도 한 10번은 씻고도 꾸정물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는 것보다 저기 뭐야 이렇게 단장하는 게 더 힘들죠. 먹기는 쉽지만은 따고 이렇게 단장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우리 산 사람 와이프는 이거 갖고 가면은 갖고 오지 마라고 그런대요. 귀찮아 죽겠는데 왜 갖고 오냐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러죠. 이 조각조각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오지 또 그걸 안 하면 또 가지고 오지 않았죠. 뭐 괜히 요거도 먹을 거 짓거리 안 하니까 이렇게 몇 번을 시켜줘도 이제 괜찮죠. 이제 좀 이제 물이 좀 이제 저기에 졌네요. 자 이렇게 몇 차례를 소금으로 이제 치대면서 이게 빨아가니까 깨끗해졌어요. 너무 많이 해갖고 막 탈색이 됐네. 이제 이렇게 깨끗해졌고 이걸 이제 언제 끓는 물에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끓이고 있죠.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분들은 보시면 뭐 몇 분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문어 삶는 법을 저기 뭐냐 올렸더니 몇 분을 얘기 안 해주셨다고 막 뭐라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틀립니다. 문어도 크기마다 틀리고 돌문어냐 뭐냐 참문어냐에 따라 틀리고 그래요. 뭐 이제 그 노하우지 이제 이거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소금을 좀 집어해주면 더 빨리 끓죠. 빨리 끓고 그러면은 이제 끓고 나면은 이걸 집어넣고 자 이제 물 끓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물 시간 관계상 또 물 끓을 때까지 잠깐 끌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물이 끓기 전에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을 미리 이렇게 받아놓고요. 받아놓으면서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제 투입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투입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또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를 요리를 어떻게 해 먹으려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다르죠. 자, 데치느냐, 삶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걸 바로 숙회로 먹을 때는 좀 이제 삶아야 될 것이며, 바로 기름 소금을 찍어 먹을 때는 삶아야 되겠죠. 근데, 이걸 다시 뭐 볶음을 해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재요리를 할 경우에, 다시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할 경우에는 데치기만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 이 정도 한 30초에서 1분만 해도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맛있는 게 숙회예요. 숙회. 뭐니 뭐니 해도 숙회가 식감도 좋고 무지 부드러워졌죠. 무지 어떡하러. 무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 정도면은 이제 또 이거 삶아질 때까지 이제 또 시간을 다 끌고 가면 안 되죠. 이게 재가열을 해서 요리를 할 경우에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치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숙회로 먹을 때는 이제 익혀야죠. 이게 이거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익혀서 기름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한 2분 이렇게 좀 삶으면 됐거든요. 이렇게 쫙 펴지죠. 기가 막히죠. 꼭 소천엽 같이 기가 막히죠. 이제 잠시 또 끄고 자 이제 다 이제 삶아진 것 같죠. 자 데친 게 아니고 삶았습니다. 이거니 자, 삶으면 이제 바로 이걸 또 찬물에다가 투하를 시켜야 돼요. 나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찬물에다가 바로 또 투하를 시켜야 식감도 좋고 좋죠. 자, 이렇게 찬물에다 해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더 헹궈주면은 이제 워낙에 그 소금으로 많이 치대가지고 시끄다 보니까 시끄럽기 때문에 전혀 이제 꾸정물이 안 나오죠. 이거는 참. 귀하지만은 먹기도 힘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요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무슨 잡채도 만들고, 뭐, 어떻게 해 먹느냐에 따라서 이걸로 밥도 합니다. 밥도 하고, 이렇게 채썰하고 밥도 하고, 또 이걸 말려있는 상태에서 술도 담궈요. 술도.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는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숙회로 기름소금 찍어 먹는 게 최고,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무슨 이제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뭐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솔직히. 그냥,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성인병,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양강장, 뭐 이런 게 다 이제 혈액순환이 또 잘 되고 그러면 자양강장 이런 거는 당연히 좋아질 것이며, 그런 거에 좋고 사실은, 맛도 좋죠, 이? 채취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몸에 좋은 거는 안 알고 먹어도 되고, 이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이게 왜냐면은 이 버섯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화력이 약한다든지 그 위장이 안 좋은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특히 많이 드셔보면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많이 먹으려면 많이 먹을 수도 없지. 이거 귀한 거고 사실 돈 주고 살라도 별로 사기도 힘들어요. 채취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사실은 많이 먹으려면 많이 먹을 수도 없지만은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드시면은 좀 맛있다고 그냥 많이 드셔보면은 막 어지럼증도 나타나고 설사도 오고 막 복통 막 배도 아프고 막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또 특히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지 보호하기에서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사실 먹는 모습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 괜히 좀 저 혼자 먹으면은 좀 죄송한 것 같고 그래서 먹는 모습은 제가 실질적으로 담지 않겠습니다. 맛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히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은 담지 않고 이렇게 이런 거 채취하실 수 있으면은 채취해갖고 드시면은 몸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버팀목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